청약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도안 호수공원 3블럭 아파트 분양 이후 1, 2블럭은 언제 분양할지가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엔 분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잠했던 대전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건 도안 호수공원 3블럭 아파트입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에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청약 대기자들은 1, 2블럭 분양을 언제 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시민 대책위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 어느 정도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내년 하반기쯤이면 이제 조성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울러 4블럭과 5블럭도 내년 하반기쯤으로 1, 2블럭은 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청약자들의 관심이 컸던 2블럭은 중대형 배치는 최소화하는 대신 소형 아파트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 분양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백지화를 주장해온 시민대책위가 분양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시의 분양 방침에 반기를 든 겁니다. 소유보다는 임대나 쉐어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집 없는 분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대전시와 도시공사와 함께 체결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계기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 협약을 거쳤지만 1, 2블럭 개발 방식이나 분양 시기 등 핵심 사안은 합의된 게 없습니다. 특히 호수공원과 관련해서는 생태 호수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TJB 이인보입니다.